안녕하세요. 파타고입니다. 이번 설 명절을 맞아서 고향에 잘 다녀오셨는지요? 설 연휴가 지나면 아마 여러분이 받게 될 우편물이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교통위반 고지서입니다. 아무래도 1년에 두 번 설과 추석 이렇게 큰 명절이 두 번 있다 보니 고향을 찾는 자동차나 뭐 기타 오토바이 등등 많이 몰리는 까닭에 불가피하게 교통위반을 하신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 두 가지 대표적인 고지서인 교통범칙금 고지서와 교통과태료 고지서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현장에서 적발이 되지 않고 무인 카메라나 이렇게 무인 단속이 될 경우에는 같이 날라옵니다. 그러니까 한 장의 용지에 우선 교통범칙금으로 전환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는 교통과태료 고지서를 받게 되실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과태료가 범칙금보다 대략 만 원 정도 비싸고 이제 대신 범칙금으로 바꾸게 되면 만 원 더 저렴하지만 벌점이 경우에 따라서는 부과가 되실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 과태료로 이렇게 날라오게 된 우편물을 받게 된 경우에 가까운 지구대나 파출소로 가셔서 범칙금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구대 파출소에 범칙금으로 바꾸기 위해서 많이들 찾아오시거든요. 그런데 개중에는 범칙금으로 바뀌면서 부과받게 되는 벌점에 대해서 이게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맞아서 교통범칙금과 교통과태료 중에 어느 것이 나에게 유리한지 그 유리한지 여부에 대해서 꿀팁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범칙금은 운전자가 딱 정해진 경우에 그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것이고 이제 벌점과 범칙금이 함께 부과가 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범칙금만 부과가 되게 됩니다. 과태료는 무인 단속 카메라와 같이 운전자를 이제 알 수 없는 경우 있죠. 이런 경우에 운전자가 아니라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 과태료만 부과하는 것입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차이점으로는 범칙금은 운전자의 보험료가 인상이 됩니다. 반대로 과태료는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 부과가 된 거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보험료가 인상된다거나 그런 불이익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대부분 1회 범칙금을 부과받을 경우에 보험료가 5% 정도 인상이 되고 이게 범칙금이 여러 번 누적되면 10% 가량 인상이 됩니다. 그럼 대부분의 경우에 과태료 고지서가 범칙금보다 만 원 정도 비싸거든요. 예를 들어 내 보험료가 100만 원이다. 1년에. 그러면 1회 범칙금을 납부함으로 인해서 보험료가 5% 오르게 되면은 얼마가 오르게 되는 거죠? 그렇죠. 5만 원이 오르게 됩니다. 그럼 과연 범칙금이 유리한 걸까요? 이걸 한번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과태료로 내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그 고지서에 나와 있는 만 원 가량의 차이에 속지 말기 바랄게요. 그런데 이제 경찰에게 단속이 현장에서 단속이 되는 경우 있죠. 그런 경우에는 내가 원하더라도 과태료로 낼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는 벌점을 부과를 받게 되고요. 벌점이 40점이 쌓이는 그 순간부터 면허 정지가 40일간 들어가게 됩니다. 40점 이상인 벌점은 당해 위반일로부터 3년 동안 누적해서 관리가 되는데요. 누적 벌점이 1년 동안 121점, 그리고 2년 동안 누적으로 201점, 3년 동안 271점이 쌓이게 되면
면허가 취소돼버립니다. 보통 교통위반 같은 경우에 1회당 벌점이 10점 내지 20점 가량을 받게 되는데 차후에 한 번 더 이런 범칙금을 받게 되면 바로 면허 정지가 될 위험에 처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자, 집중하세요. 이제 꿀팁 드리겠습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라는 제도를 이용하면 벌점을 깎을 수가 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착한 운전 마일리지입니다. 인터넷에 정부24라고 검색을 하셔서 접속을 하신 다음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신청일로부터 1년 동안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 그리고 범칙금과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고 사람을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으면 착한 운전 마일리지가 1년에 10점씩 쌓이게 되고 이후로는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으셔도 결격 사유가 없으면 자동으로 갱신이 됩니다. 내 마일리지 현황은 정부24 사이트에 접속을 하신 다음 나의 생활 정보에 들어가서 조회를 하시면 되고요. 만약 여러분이 피치 못하게 중간에 범칙금을 내게 되었다면 다시 정부24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차후에 여러분이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될 경우 누적된 마일리지 포인트만큼 정지 일수가 10점당 10일씩 감경되는데요. 감경 신청 방법은 정지 처분에 대하여 이의제기 신청을 해야 하고요. 이의제기 하는 곳은 경찰서에 가셔서 점수 공제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마일리지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계셔서 마일리지를 오랜 기간 모아두신 분이라면 마일리지에 추가로 이제 도로교통공단에서 교통소양교육을 이수를 하시거나 교통참여교육을 이수를 하면 마일리지에서 더 추가로 정지기간에 대해서 감경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평소에 잘 챙겨두시면 언젠가 꼭 도움이 되니까 시간이 되실 때 꼭 잊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랄게요. 실제 예시로 저희가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 영업용으로 이제 화물차를 운전하시거나 생계를 운전으로 이어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분들이 부득이하게 면허 정지를 당하게 되면 정말 생계에 위협을 받거든요. 물론 교통법규 위반을 했다는 그 행위에 대해서는 분명 잘못한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365일 중에 364일을 정말 법규를 준수하면서 잘 지키고 운전을 해왔는데 순간적인 판단 실수나 순간적인 실수로 인해서 이제 정말 정지나 그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되면 생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주변에 특히 영업용으로 자동차를 이용해서 생계를 이어가시는 분이 계시다면 꼭 이 정보를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교통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점 그리고 착한 운전 마일리지 꿀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주변 분들에게 알려주시면 이해는 제가 구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많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